완전 기다렸어. 추를 먹었잖아. 빵 이쪽으로 오세요. 빵 빵이. 알겠어. 알겠어. 빵이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.
빵아, 뚱이야. 왜 뚱이야에 돌아보는 거야? 진짜. 크롭 자켓을 여러 개를 샀어요. 헤이즐넛 색이랑 화이트랑 핑크랑 블루 색상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좀 운동하면서 살짝 짧은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입었어요. 일단 가격이 너무 쌌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어요. 가격 대비 괜찮았어요. 이렇게 네 가지 했고 레깅스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 했어요. 파스텔 네이비 같은 그런 색인데 너무 밝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요거는 초코색. 얘는 이렇게 핑크색 상의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또 브라운 계열의 상의랑 입으면 잘 맞을 것 같은. 그리고 그란데 라인. 얘는 커버 업 티인데 위에 탑만 입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렇게 커버업 상의를 입어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. 이런 운동복처럼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탑 위에다가 걸치기용. 그 다음에는 탱크탑. 운동복 재질의 그런 탱크탑이에요. 그래서 운동할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일상복이랑 같이 코디해가지고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게 탈부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요 끈이. 그래서 끈 빼고 입어도 좋고 불편하면 끈 해가지고 입어도 좋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했습니다.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. 요렇게 커버업 상이랑 안에 탱크탑이랑 한번 입어봤는데 이렇게 비침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편한 정도? 다 그런 밝은 색상으로만 입어야 되니까 그만큼 좀 얇다는 점?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세모로 교집합이 나잖아요. 이게 좀 약간 신경 쓰인다 해야 되나? 근데 전체적인 핏은 괜찮거든요. 그리고 밑에 하의는 STL 레깅스를 입었는데 그리고 옆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주름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 옆쪽 라인이 더 예뻐 보이는 느낌?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입어봤고 나무 같죠? 슬립 기장이 되게 길거든요? 손을 이렇게 거의 다 덮어요. 여름에는 여기를 이렇게 그냥 열어서 이렇게 자켓처럼 입고 이렇게 날이 추울 때는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입고 여기 허리가 딱 잡아주는 게 되게 예쁜 레깅스가 지금 요 미디 기장이 되게 길게 높게 나왔어요. 제가 다른 레깅스랑 입어봤을 때는 배가 보일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계속 내렸는데 딱 이 레깅스랑 같이 입어야 편하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절대 홍보 아니고 진짜 딱 이 레깅스랑만 입어야지 될 것 같은. 이렇게 따뜻한 색상의 상의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레깅스.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패딩이랑 한번 입어봤어요. 운동 갈 때는 이렇게 가고 가서는 이렇게 벗고 이렇게 화이트 자켓이랑 밑에 약간 파스텔 네이비 같은 레깅스랑 입어봤어요. 이게 흰 색상 안에 그렇게 크게 비침은 없는 것 같아요.
최근에 산 꽃들을 영상으로 빠르게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제일 먼저 많이 물어봐 주셨던 니트. 이제 제가 생일 때 입었던 니트인데 이렇게 복실복실한 니트 털이거든요.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따뜻합니다. 소매 기장이 좀 길고 프리하게 나와서 예쁜 니트입니다. 그 다음은 이 셔츠. 제가 친구 결혼식 때 입었던 셔츠거든요. 어떤 포인트로 샀냐면 여기 옆에 라인에 단추가 하나 더 달려있어요. 살짝 걷어서 결혼식 하객 룩으로 입었어요. 이것도 자켓이랑 치마. 이거는 세트는 아닌데 색깔이 얼추 괜찮아가지고 이거 샀거든요, 같이. 이런 식으로 안에는 랩 디자인 입었고, 요 포인트가 뭐냐면 안에 셔츠를 바깥으로 빼서 입기가 좋아요. 그리고 요 니트를 샀거든요.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매 기장이 굉장히 길거든요. 좀 더 여리한 느낌. 겨울이나 봄이나 다 입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크롭 디자인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얘도 슬립이 진짜 길어요. 니트 실이 되게 두꺼워서 얘도 좀 따뜻하게 안에 네이랑 입으면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코디해주면 예쁩니다. 아, 요것도 편안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니트인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. 여기다가 그냥 심플한 가방 정도 이렇게 그냥 매주고 출근. 가을이나 봄에 지금 입기엔 좀 추운 감이 있기는 하죠. 얘 하나만 딱 입기에는. 그리고 얘도 가을에 입을 니트이긴 한데 겨울에는 그냥 이너로 입기 좋은 가디건이에요. 교복 위에 걸치기에도 예쁠 것 같고 이런 핏이 그냥 좀 적당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런 것도 이런 가방이랑 같이. 날씨가 선선할 때는 이렇게 가디건이랑 같이 입고 날씨가 좀 따뜻하다 싶으면 이렇게. 제가 내일 다이아 페스티벌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거든요. 그에 맞는 원피스를 좀 샀어요. 바로 뜯어볼게요. 자, 요거는 되게 페미닌한 디자인의 원피스예요. 후보가 몇 개가 더 있어요. 얘 하나 있고 두 번째 원피스. 짠, 요거. 요것도 좀 포멀한 느낌 그런 디자인의 원피스예요. 이렇게 두 개 중에 골라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목걸이를 샀어요. 요 진주 목걸이를 샀어요. 진주 비즈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. 얘도 제가 내일 촬영할 때 같이 입으려고요. 이거 좀 이따 원피스랑 같이 입어볼게요. 내일 프로필 사진인데 앞머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뒤에 리본도 묶어봤어요. 여기에다가 요 목걸이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입어봤고 얘를 할지 아니면 두 번째 원피스를 할지 좀 고민이네요. 이 원피스는 요 진주 목걸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기장이 되게 길어요. 거의 정강이 다 덮는 기장이거든요. 발가락을 자세히 보지 말아주세요. 그리고 요 단추 디자인이 요 팽이버섯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아, 얘네가 한번 푸니까 다시 채우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다시 잠그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이 팽이버섯 같은 것들. 두 번째 원피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원피스는 아까 입었던 것보다 좀 더 붓고 라인이 들어가는 원피스거든요. 얘는 기장이 허벅지 딱 중간. 랩 가디건 니트예요. 이것도 한번 입어볼 거고 얘도 옆에 디자인이 이렇게 좀 랩으로 입을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. 편하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이 모자. 비니 같은 걸 쓰고 싶은데 저는 벙거지를 좀 더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벙거지 디자인의 니트 벙거지를 사봤어요. 이렇게 쓰고 비니가 쓰고 싶지만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다,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니트 디자인의 벙거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많이 쓸 것 같아요. 되게 따뜻한데요? 요거는 가디건이에요. 굉장히 기장이 길고 이렇게 단추가 옆에 사이드로 들어가 있거든요. 요즘 이런 게 왜 이렇게 좋나 몰라. 이게 블랙 색상인데 제가 집에 빵이가 있잖아요.
하지만 블랙 사랑은 어쩔 수 없다는 점? 블랙은 못 참지? 내가 빼빼로 네 군데를 돌았어. 먼저 먹고 싶었던 조스 빼빼로. 이거는 흔히 아는 약간 그런 것 같아. 아, 제주 감귤 맛. 제주 감귤맛. 꼬깔콘. 꼬깔콘 빼빼로. 난 솔직히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건 얘가 제일 궁금하고. 먹어볼까요? 네. 아홉 개밖에 없어. 어때? 이거는 우리 집에 이런 비누가 있었으면 좋겠어. 이거 향긋하다. 조스 봐. 이거 쪽에 이런 맛 있었잖아. 약간 롯데샌드 파인애플. 파인애플 이거는 감귤. 감귤 쇠부럽다. 우리가 아는 감귤 화이트 초콜릿 맛. 진짜 꼬깔콘 먹는 느낌이야. 바삭바삭하네. 근데 나 의외로 이게 맛있다. 기대 안 했는데 뭔가 이 중에서 제일 내 입맛인 거. 그래서 셋다 맛있긴 해. 이런 것도 보면 칼로리 보겠다. 안 돼, 오늘은 보지 말. 이런 거 나오니까 재밌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짠. 와, 맛있겠다. 오늘 뭐 먹었어? 어? 일단 치킨부터. 이걸 이렇게 딱 찍어서. 좋아 보이는 삼촌 느낌 있잖아. 저쪽으로 가면 태평양이겠지? 바다는 하나로 이어지지 않을까. 이런 날 일을 해야 하다니. 난안 한다.